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로슈의 김택노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는데 이 신약들이 ICH 가이드라인은 이 신약들이 좀 더 환자들에게 이피션트하게 빠르게 전달이 돼서 가장 최고의 베니핏을 주기 위해서 IP의 퀄리티라든가 최고의 퀄리티, 그다음에 세이프티, 이피션시를 컨트롤하고자 제공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공적인 임상 이행을 위해서 이 최근에 이제 1996년에 2016년에 발표한 ICH-E6R2 훨씬 더 시스테믹하고 더 프라이어타이즈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 하는 그런 프린시플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2019년 11월에 ICH-E6R3 그 빅 리비전이 이제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 당시 때는 컨셉 페이퍼만 이제 나왔는데요. 이 빅 리비전이 어떤 취지로 계획되어 있는지 또 2021년에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이레벨 컨셉 페이퍼 베이스로 하이레벨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R3에서도 또 R2에서도 중요시 되고 있는 리스크 베이스드 매니지먼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특히 섹션 5.0.4 리스크 컨트롤과 섹션 5.0.7 리스크 리포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조금 더 퀄리티 톨러런스 리밋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우선 기본적인 터미널러지나 프로세스나 그다음에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1996년 ICH 최초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이 최초 버전에서는 모니터링, 리포팅, 아카이빙, 그 다음에 에센셜 다큐멘트와 IB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ICH 가이드라인 세컨 리비전이 나왔죠. ICH-E6-R2 2016년에 나왔고요. 지금 이 리비전이 나온 이후로 많은 회사들이, 많은 CRO들이,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임플리멘테이션 지금 한참 적응하고 있는데 작년에 또 다른 빅 리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R3는 2021년부터 이펙티브 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이 컨셉 페이퍼가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environmental change입니다. 지금 많은 신기술이 도입이 되었고 이 신기술이 어떤 study 디자인에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daptive trial design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phase 1 과 phase 2 trial을 seamless하게 가는 seamless phase 1, phase 2 clinical trial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초기 임상 단계부터 효과나 safety를 기준으로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중간에 treatment 그룹을 drop out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safety나 efficacy에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샘플 사이즈를 어저스트 한다든지 이런 어댑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센트럴라이즈드 또 내지는 버추얼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자인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트한 그런 페이션트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리모트한 모니터링 솔루션이 제공되면서 스터디 디자인이 이제 센트럴라이즈 된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텔레메디신이라든가 인터랙티브 리스폰스 테크놀로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브링 유어 온 디바이스. 여기서 브링 유어 온 디바이스라든가 또 리모트 소스 데이터라든가 뭐 컨센트 폼 이런 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벨러블 해지면서 훨씬 더 센트럴라이즈 되고 버추얼 트라이얼이 많아지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프라그마틱 트라이얼 디자인이라고 해서 리얼 라이프 루틴 프랙티스 안에서 인터벤션이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그런 스터디 디자인, 프라그마틱 스터디, 그리고 프로스펙티브나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리얼 월드 데이터나 리얼 월드 에비던스 형태의 스터디 디자인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R3를 E6R3를 나오게 한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R3는 일단 세 개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기본적으로 R2를 리플레이스할 그런 부분이겠죠. 그 오버라칭 프린시플이나 그 오브젝티브가 커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존 트레디셔널한 인터벤션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이 소개되어 있는 아넥스 1.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새로운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새로운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프라그마틱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든가 아니면 디센트럴라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과 같은 그런 넌 인터벤셔널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해서 소개되어져 있는 아넥스 2가 되겠습니다. 요런 이제 새로운 컨셉, 새로운 신기술과 새로운 임상 디자인이 도래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과거에는 ECP 그래서 많은 CGP 환경에서 많은 그 GMP 환경에 있던 그런 프린시플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later part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R3는 기본적으로 컨셉 페이퍼 베이스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R2의 기본적인 컨셉과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단지 일부 내용이 expand되고 modify되고 또 reorganize 될 예정이고 기존의 어떤 environment와 가이드라인 사이에서 어떤 gap이라든가 이 inconsistency 부분을 identify해서 이런 부분들을 embrace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조금 더 포커스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R2에서 RBM이라고 해서 Risk Based Management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R2는 어떻게 리비전이 20년 만에 나왔을까요? 우선은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스마트폰도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CRA들이 과거에는 100% SDB 하던 것을 이제는 리모트하게 센트럴에서 SDB를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이 소스 데이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이스태블리시된 프로세스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이라든가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톨런스 리밋이라든가 퀄리티 리포트 부분들이 잘 정비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GMP에서 사용했던 퀄리티 바이 디자인,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어떤 개념을 GCP 환경에 어댑테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테이션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디자인, 컨덕트, 오버사이트, 레코딩 앤 리포팅 전반에 걸쳐서 도입이 됐습니다. R2의 가장 그 키워드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 또 리스크 베이스드 매니지먼트와 모니터링, 오버사이트 세 가지가 이제 키워드였는데요. 우선은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well trained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센트럴에서 이제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의 어떤 퀄리티가 10년, 20년 뒤에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어떠한 이슈의 시스템믹 이슈의 시그널링이라든가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책을 미리 컨트롤하고자 이제 리스크 플랜을 스터디 레벨에서 스터디 세럼 레벨에서 이제 세팅하는 부분을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톨러런스 리밋을 디시전 어떤 메이킹을 위해서 톨러런스 레밋 퀄리티 톨러런스 리밋을 얼리 단계에서 세팅을 하고 그것으로서 모니터링 오버사이트 인스펙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거에 이 임상 디자인에 관련된 인베스티게이터나 인스티튜션 스폰서 또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CRO 전반적인 부분들의 오버사이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과거에 GMP에서 사용되었던 퀄리티 바이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우리 GCP 엔바이런먼트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간단한 도식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과거 2020년 이제 최근이죠. 최근에 발표된 그 페이퍼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이제 어떤 그 환자에 대한 세이프티나 그다음 임상 결과에 대한 릴라이어빌리티의 임팩이 있는 그런 데이터, 크리티컬 데이터나 아니면 프로세스에서 크리티컬한 어떤 퀄리티 팩터를 저희가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것을 얼리에 어떤 이제 리스크가 있는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 디파인된 플랜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리스크 키 리스크 인디케이터와 퀄리티 톨러런스 리밋을 스터디 레벨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디비에이션이 있으면 이제 또 액션이 있으면 CSR에 자세하게 기술하게 됩니다.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에는 일곱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크리티컬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단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리스크는 무엇인지 또 이밸류에이션을 하고요. 그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또 그 컨트롤을 어떻게 해서 미리게이트 했는지 리스크를 어떻게 미리게이트 했는지 그 부분을 리뷰하고 또 리포팅하는 그런 일곱 단계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리스크 컨트롤과 리스크 리포팅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섹션 5.0.4, 섹션 5.0.7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함께 이 섹션 5.0.4와 5.0.7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sponsor should decide which risk to reduce and or which risk to accept.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4를 보시면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감소하고자 하는 위해성이나 허용하고자 하는 위해성을 먼저 결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전 정의된 품질 내성 한계를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하고 더불어서 변수의 의료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시험의 통계적인 설계를 고려를 해서 시험 대상자의 안전성이나 시험 결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전체적인 사안을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탈 탐지의 경우에는 이 이미 기설정된 이 품질 내성 한계에서의 일탈 탐지를 파악을 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7입니다. The sponsor should describe the quality management of 이 시험 의뢰자 같은 경우에는 이 품질 관리 절차 내지는 접근법을 명확하게 기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사전에 정의한 그 품질 내성 한계 그리고 여대한 그 조치들을 적어야 한다. 5.0.7
그룹에 관해서 조금 더 저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파라메타 맨 아래줄에 있는 파라메타 부분입니다. 이 파라메타는 스터디 레벨에서 어세스할 수 있는 스터디 또는 트라이얼의 어떤 variable입니다. 이 variable 중에서 patient의 safety라든가 아니면은 임상 결과의 reliability의 impact가 있는 그런 study variable을 둘 중에서 그러니까 critical data risk를 골라내는 리스팅을 하는 게 key risk indicator고요. 이 key risk indicator는 identify가 가능해야 되고요. measurable 해야 되고 모니터가 가능해야 되고 또 어떤 이제 그 compromise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시스템의 에러와 함께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hreshold이라는 거는 어떤 potential issue를 디텍션하는 레벨을 말하고요. 이 레벨이 파라메타 중에서 그 어떤 그 퀄리티의 크리티컬한 부분을 이제 퀄리티 tolerance lim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 tolerance limit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의 safety나 그다음에 임상 결과의 reliability의 임팩이 있는 systematic issue고요. 이 systematic issue 중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threshold의 deviation을 결국은 quality tolerance limit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QTL은 study setup phase에서 이미 define이 돼야 되고요. 최소한 first patient, first visit 전에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프로토콜의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upper QTL과 그다음에 lower QTL을 정하게 되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normal distribution에서 study design에 따라서 파라미터에 따라서 어떤 그 impact에 따라서 single side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both side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각 회사에서는 secondary limi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secondary limit을 보고하고 안 하고는 mandatory는 아니지만 이것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저희가 리스크를 매니징하는데 훨씬 더 efficient합니다. secondary limit에 어떤 breach가 있을 경우에 이것은 결국은 어떤 systemic error, systematic error가 있을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완화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세스를 하게 됩니다. upper QTL의 브릿지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왜 일어났는지 또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상이 끝나고 취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벨루션이나 액션 플랜의 트리거가 된다라고 아까 5.0.4에서 얘기 있었죠. 자, 콜러넌스 톨런스 리밋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에러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테믹 에러와 랜덤 에러를 합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스테믹 에러와 랜덤 에러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시스테믹 에러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좀 설명을 이제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어떤 에러고요. 우리 임상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세이프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에러고요. 이거는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로토콜 디비에이션이라든가 adverse event나 아니면 inclusion exclusion criteria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 variable lost to follow up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ystemic error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PDSA 사이클이라고 해서요. 이게 GMP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도식도입니다.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PDSA 사이클, P, Plan, D, Do, S, Study, A, Act. 그래서 우리가 GCP에서는 어떻게 어플라이를 하냐면 플랜에서 그러니까 QTL을 미리
define을 하고 그 define된 항목, action plan을 가지고 모니터를 하고요. study, 만약에 어떤 excursion 같은 게 일어났을 경우에 root cause analysis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시 피드백,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적용을 해서 퀄리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이클을 계속 저희가 돌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퀄리티는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테믹 에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이유가 있는 소스 베리어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테믹 에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많이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시스테믹 에러를 찾아내는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랜덤 에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의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휴먼 바디는 헤테로지니어스 하잖아요. 그러면 이 헤테로지니어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서로 다른 반응, 뭐 세이프티 프로파일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어저스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랜덤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덤 에러는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QTL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가장 트레디셔널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히스토리컬리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예를 세 개 정도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제 파이자에서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로토콜에서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벗어나는 그런 환자들이 인롤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드롭아웃, 어떤 이유로 드롭아웃 환자들의 어떤 퍼센티지, 아니면 로스트 팔로우업 환자들의 퍼센티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지 않는 환자들이 잘못 인롤이 됐을 때는 어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내지는 전체 스터디 시스템의 퀄리티에 관해서 퀘스처닝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리스크는 저희가 항상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랍아웃이라든가 로스트 팔로우 같은 경우도 이제 스터디의 파워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결과 해석에 어떤 이제 노이즈를 줄 수 있는, 어떤 임팩을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QTL을 어떻게 정해 나가는지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uality Tolerance Limit은 우선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Study Setup Phase에서, 또 Study Conduct Phase에서, Study Closure Phase에서 각각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과 서로 다른 아웃컴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Study Setup Phase, Setup Phase에서 클리니컬 리스크 리드라든가 바이오 스탯이라든가 DM, QA, CS, CO, RAMA 이 모든 사람들 등등 관련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이용해서 우선 그 키 리스크 퀄리티 리스크에서 그 리스트에서 QTL을 셀렉션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아웃컴으로는 저 스터디 매니지먼트 플랜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했고 어떤 게 브릿지가 있었고 어떻게 팔로우업을 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큐멘테이션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 다큐멘테이션이 결국은 나중에 스터디 클로즈아웃 리포팅에서 그 메디컬 라이터라든가 CSR 리뷰어들이 그 다큐멘테이션을 베이스로 기술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QTL의 디비에이션이라든가 액션 그리고 컨클루전에 대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각 스텝별로 짚고 넘어가야 할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터디 셋업 레벨에서 스터디 매니지먼트 플랜에는 우선 플랜 단계에서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엑스퍼트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특히 메디칼이라든가 스태티스티컬 디비전 쪽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눠지고 그분들의 엑스퍼티, 널리지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슷한 어떤 스터디에서의 QTL 또 그 당시의 수치, 그 다음에 여러 어떤 그 통계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중요한 어떤 수치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드리면 드롭아웃이 되겠습니다. 보통 드롭아웃을 할 때는 드롭아웃 되는 퍼센티지, 그래서 전체 인롤된 환자를 분모로 하고 드롭아웃 된 환자를 분자로 해서 퍼센티지를 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스터디 디자인이나 therapeutic area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명의 환자가 5번을 하죠. 2,000명의 환자가 5번의 비짓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 첫 번째 비짓을 하고 드롭아웃 되는 경우와 다 네 번째까지 가고 드롭아웃 되는 경우, 또 인롤은 됐는데 실제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드롭아웃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경우가 굉장히 그 결과에 또 환자의 세이프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순수하게 드롭아웃 레이스를 환자 수로만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번의 비짓당 드롭아웃 레이스 얼마다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될 필요성에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이오스텝 분들하고 자세하게 또 메디컬 분들하고 자세하게 의논이 사전에 의논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QTL은 보통 3개에서 5개를 정하라고 recommend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약간 distracted도 되고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웃페이션 트라이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세르피틱 에어리에 따라서 중요가 다 파라메타들의 중요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로스 팔로업 같은 경우에 안티바이럴인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레어 디지즈 스터디 디자인에서는 안티바이럴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QLT 단계에서는 어떤 파라메타를 사용할 건지 또 어떤 데피니션을 가지고 유닛은 어떤 걸로 쓸 건지, 또 우리의 expectation, histological data라든가 research searching을 많이 하셔서 어떤 우리의 expectation도 정해야 되고, 또 lower, 뭐 lower로 할 건지, upper로 할 건지, 아니면 다 사용할 건지 tolerance limit도 정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justification도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스터디 컨덕트 중간 이제 단계에서의 그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니터링에서는 얼마 동안 또 얼마나 자주 모니터링을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브릿지가 있을 경우에 루트 커스 어널리시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그런 어떤 팔로우 액션이 있었는지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CSR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Frequency, 좀 전에 말씀드린 뭐 Frequency라든가 Monitoring Period, Total Period라든가 아니면 Exceeding 됐던 어떤 시간들, 또 Root Cause Analysis, 또 QLT Adjustment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레이셔널과 결과, 해석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제가 약간 이제 theoretical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practical하게 조금 더 케이스를 하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케이스는 프라이머리 엔드, 그러니까 크리티컬 데이터를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52주에 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때 리스크 인디케이터는 서브젝트의 드롭아웃이 되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 드롭아웃이 세이프티의 어떤 시그널인가? 세이프티에 영향을 미치는가? 혹시
그 통계 분석상 숫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페일리어로 리드를 할 수 있는가, 결과 해석을 잘못 리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랍아웃 환자들의 그 드랍아웃 레이 서브젝트 그 퍼센티지로 여기서는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인롤된 환자 중에서 드랍아웃된 환자 수를 퍼센티지로 나눈 것이죠. 그리고 QLT를 정할 때 여기에서는 35%를 정했습니다. 그거의 근거는 이제 많은 엑스퍼티들과 이제 과거 뭐 리트레처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히스토리컬 뭐 스터디 디자인에서 그 이제 드랍아웃이 보통 같은 이제 비슷한 그런 디자인에서 30% 되더라.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탯이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이제 다른 파라미터를 넣어가면서 여러 번 해서 35% 이내는 괜찮은데 35%가 초과했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통계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레스홀을 이제 35%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초반부터 만약에 저희가 업저브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작하자마자 1주 만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분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주부터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QLT는 35%고요. 그러니까 드랍아웃의 35%고 12주부터 모니터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결과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초반에 굉장히 높은 드랍아웃 레이트를 우리가 예측한 대로 드랍아웃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드랍아웃 레이트는 점점점 떨어져서 12주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드랍아웃 레이트 드랍아웃은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56주에서 35%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64주에서 39%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게 이제 52주, 그러니까 54주에서 8주 뒤에 왜 이렇게 드랍아웃이 올라갔지? 그 리즌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리즌을 이제 그 루트 커즈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사이트에 어떤 스크리닝 프로시저를 봅니다. 어떤 뭔가 잘못된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다른 사이트에서 상황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이제 어떤 그 결론을 만들겠죠. 그리고 이때 이 드랍아웃이 56주에서 39%의 드랍아웃 레이시 세이프티의 시그널이 있는지 결론은 없다고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적 분석에 어떤 숫자가 부족한지 아니라고 결론이 났고요. 프라이머리 오브젝티브를 밑하는데 어떤 페일리어의 원인이 되는지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 디비에이션은 알고 봤더니 56주 이후에 로스트 팔로우업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그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어떤 세이프티라든가 결과 해석에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저 2016년에 ICH-E6R2가 새로운 이노베이티브 신기술의 접목, 새로운 디자인의 접목 이런 것으로 이제 새로운 프린시플이 GMP에서 이용됐던 새로운 프린시플이 접목이 되면서 그 리스크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됐고요. 또 이때 오버사이트 각각의 관련된 분들의 오버사이트가 강조되었 어떤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었던 리스크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때 사용되었던 QTL의 임플리멘테이션은 결국은 어떤 시스테매틱 이슈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리스크 컨트롤 툴이고요. 이 컨트롤 툴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터디 셋업 페이스부터 잘 엑스퍼트들과 잘 의논해서 잘 이스태블리시하고
또 이제 타임프레임이라든가 프리퀀시 이런 등등의 어떤 자세하게 플래닝을 하고요. 또 그 이제 스터디 컨덕트 기간 안에 어떤 그 필요시에 그 커스 어널리시스라든가 어떤 임포턴트 디비에이션 이런 분 이런 부분들이 다큐멘테이션과 CSR에 기술되는 것까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2021년에 또 새롭게 빅 리비전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각 사들은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액티브하게 팩트 드리븐 리스크 플래닝을 하고 또 이빌레이션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챌린지가 됐고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한테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한 40분, 45분간 소개해드린 이 ICH 가이드라인은 기본 펀더멘탈적인 어떤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본인의 그 본인 회사의 규모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스터디 디자인 리소스에 맞게 어떤 이피션트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서 모두 성공적인 임상 개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기나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